자, 앙콜포 중학교 3학년 우리 영어 이제 5과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제목은 Join Hands 그리고 Save the Earth.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지구를 구하자 뭐 이런 제목이었어. Join Hands라는 게 너의 손도 다 여기다 합류를 해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자, 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It is important for us to find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근데 첫 문장부터 주요 문장 나오잖아. 이거 무슨 문장이죠? 무슨 문법이지 이거? 가주어 it과 뭔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진주어는 뒤에 있는 어디 갔냐? 투부정사가 진주어다. 자, 그런데 우리 또 투부정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래서 요거는 주요 문법이라서 첫 문장부터 좀 중요했습니다. 가주어 it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진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 해석은 이렇게 하잖아.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찾아야 되는데 뭘 찾을까? ways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방법이라는 way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들은 이거는 100%라고 보면 돼. 100% 앞에 있는 ways를 꾸미는,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용사적 용법이면 앞에 있는 명사 꾸미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자, 그럼 protect the environment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해서 앞에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너희들 서술형 대비 문장으로 당연히 표시하고 외워야 됩니다. 너희 중요한 문장들은 이렇게 형광펜이나 아니면 빨간 펜 같은 걸로 줄 쳐놓고 아니면 별표를 하든지 해서 조금 눈에 띄게 해놔. 뭐 문장 다 외우겠지만 그래도 특히 주요 문장 같은 거.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Some people have found creative ways to save the earth. 자,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have found라고 현재 완료 시제 썼네? 찾았다. 그치, 이미 찾았습니다. 이런 거지. 자, 그럼 뭘 찾았어?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았대. 근데 이번에도 방법 뒤에는 투부정사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역시 여기 있는 ways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 똑같겠죠. 자, 그래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이야. 지구를 구하는, 근데 그냥 방법도 아니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았대. 몇몇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글들은 다 이렇게 초반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초반에서 이제 글의 소재나 주제 같은 것들을 딱 던져주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두 문장만 읽어도 아,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건지 알겠다. 그지? 환경 보호할 방법 찾아야 되는데,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 보호하는 좀 창의적인 방법 찾았대. 그래서 그 창의적인 환경 보호 방법이 아마 이 글의 주요 소재, 주제겠지 뭐. 자, 그래서 one example, 한 가지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한 가지 예시가 바로 Underwater Museum in Cancun, Mexico. 그러니까 멕시코 칸쿤에 있는 수중 박물관이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예시입니다. 자, 알다시피 영어에서는 표현을 할 때 작은 거 먼저 쓰고 큰 거를 뒤에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칸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칸쿤 그리고 멕시코. 도시나 나라 앞에는 이제 전치사는 in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콤마도 사실 그러니까 in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멕시코 안에 있는 칸쿤이라는 도시에 있는 Underwater Museum. 자, 그래서 이제 let's meet,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이러는데 Dr. Rosa Ellison, Rosa Ellison 박사를 만나보자 이랬는데 사람 이름 뒤에 바로 여기 콤마, 우리 요런 거는 동격의 콤마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사람 누군데요? An art professor, 그러니까 미술학 교수인 Rosa Ellison 박사야. 자, 그럼 만나보자 그랬고 또 여기 and가 나와. 항상 and는 나올 때마다 세모치자 쌤이 그런 말 했어. 또 and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있어. 그렇다면 앞쪽에서도 동사 원형인 meet 하고 지금 listen이, 아, 요 두 개가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구나. 그러니까 let's에 걸려서 원형 and 원형.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만나서 들어보자 이 말인 거지. 자, 누구의 말을 듣다 뭐뭐를 듣다 할 때 listen은 반드시 전치사 to를 써야지 그 뒤에 명사를 쓴다. 그래서 listen to her explanation, 그러니까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자. 자, 설명인데 about 뭐에 관한? The special museum, 그 특별한 박물관, 아까 말했던 이 수중 박물관. 자, 우리 그거에 대한 설명, 그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밑에는 이 로사 앨리슨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 자, Cancun is a city.
칸쿤은 도시입니다. 이랬어. 자, 그런데 도시 뒤에 지금 또 주요 문법 딱 보이네. where 해서 관계 부사 절이 지금 앞에 있는 city를 꾸미고 있잖아. 자, 그럼 칸쿤은 도시입니다인데 어떤 도시? 4.8 million tourists travel every year. 그러니까 million이 100만이니까 이게 8million은 800만. 근데 그 앞에 4까지 붙었으니까 4.8이구나. 480만 이렇게 되겠네. 자, 480만의 그런 관광객들이 여행을 한대. 그것도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where이냐 which냐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앞에 있는 선행사인 a city를 뒷문장에 넣어보자. 4.8밀리언의 여행객들이 travel, 여행을 합니다. 거기에서잖아. 그치? 그 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where 쓴 거고, 이게 만약에 근데 travel이 아니라 너희들 visit라고 동사가 이렇게 살짝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where일까? 뭐 의미 travel이나 visit나 뭐 큰 차이 없잖아요 싶은데 달라. 채원아, visit는 타동사야 자동사야?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니 아니면 목적어 못 가지는 자동사니? 타동사야. visit 뒤에는 그냥 it 이렇게 목적어 써야 돼. visit 뒤에는 the city라고 목적어를 이렇게 써야 돼. travel은 그렇지 않잖아. travel it 안 그러고 우리가 travel to the city, 뭐 travel 여행합니다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뭐 이렇게 쓸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visit는 바로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동사가 visit였다면 너희들 where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 그때는? which겠지, 그지? 그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봐줘야 돼. 자, 지금은 travel이라서 어쨌든 where 써서 관계부사. 그러니까 관계부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where 해석을 뭐 어디에 뭐 이렇게 하지 않지. 그냥 4.8밀리언 투어리스트들이 매년 여행하는 까지만 해석합니다. 원래 관계사 절들은 다들 이렇게 는 이라고 니은 받침으로 해석은 끝나. 그래야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관계부사 where 두 단어로 쓸 수도 있지. 얘는 두 단어 뭐라고 쓸까? 그 도시에서니까 in which 괜찮네. 우리 in the city 하잖아 도시에서 할 때. 그래서 요거는 두 단어로는 in which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주요 문법이기 때문에 관계부사는 지금 오가의 주요 문법. 그럼 우리는 또 이 문장 표시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서술형 대비 문장이라는 거야. 쌤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 거는 문장 외워라 하는 거지. 이거 영작할 수 있게끔 외우시오. 자, One of the most popular activities to do there 까지가 지금 주어야. 그리고 is가 동사. Looking at the area's beautiful sea life underwater. 자, 일단 one of로 시작이 되면 항상 기억할 거.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어야지 그것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쓰기. 그래서 요거 지금 activities라고 복수 쓴 거 일단 주의해야 돼. One of 그랬는데 이걸 그냥 activity 단수형 내놓으면 땡. 시험 문제 종종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지금처럼 one of the 최상급 복수형 명사.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패턴이잖아. 그치? 흔한 패턴이다. One of the 최상급, popular의 최상급이다. 그치? The most popular. 그리고 복수형 명사까지. One of the 최상급 복수형 명사. 이렇게 기억하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형 명사.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to do라는 to 부정사가 얘 뭐 해줄까? 얘도 지금 앞에 있는 명사 이거 꾸미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치? 뭐뭐 할 같은 그런 해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to do there 해석하면 거기에서 할 가장 인기 있는 활동들 중 하나는 이래. 그러니까 지금 주어는 뭐다? 결국 주어는 이 문장에서는 one이라는 바로 이 단어야, 그치? 자, one이 주어니까 동사도 단수형으로 is 써야 함. activities 보고 are 쓰면 안 됨. 그치? 요런 거 수일치 좀 주의할게. 자, 그럼 거기에서 할 가장 거기에서 할 만한 가장 인기 있는 활동들 중에 하나는 이다. 무엇이다? looking at. 그러니까 보는 것이다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looking이 is looking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아니죠. 그치? behind 현재 진행 아니고 여기 있는 looking은 보어 역할하는 동명사야. 그러면 얘를 혹시 to 부정사로 고쳐도 당연히 되지. to 부정사도 그런 명사적 용법이 있어가지고 보는 것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어 역할이기 때문에 동명사 looking 또는 to 부정사 to look 둘 다 가능. 보는 것입니다. 뭐를 보는 것?
그 지역의 아름다운 해양 생명체를 보는 거래. 해양 생물들을 보는 건데 어디에서? Underwater. 수중에서, 물 밑에서. 자, however 이야기 뒤집히나 보다. 그러나 tourist activities, 여행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즉 관광 활동들이 are seriously damaging. 요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 BING네. 지금 뭐 하고 있다? damaging 하고 있습니다. damage는 해를 입히는 거, 훼손하는 거지, 손상시키다야. 그것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뭐를요? Parts of the sea, 바다의 일부분들을, 바다의 일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대. 근데 어디 바다요? Near Cancun. Cancun 근처에 있는 바다.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그래서 칸쿤 근처에 있는 바다의 일부를 심각하게 damaging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에 다음 중 밑줄 친 이 looking 그리고 damaging 이 쓰임이 같은 거니? 이 ing랑 이 ing가 같은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어. 밑줄 친 요거랑 뭐 쓰임 같은 거 골라라. 이러면 너희는 뭘 골라야 되니? 동명사를 보기 중에서 골라야겠지. 근데 반면에 얘는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얘 이름 아니? 현재 분사 ing야. 그러니까 진행 시제에 쓰는 우리 bing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할 때 쓰는 그 ing는 이름은 현재 분사.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얘는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닥터 로사 엘리슨 아트 프로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가 본문 1이었거든. 자, 그래서 우리 요 질문 한번 보자. What is damaging parts of the sea near Cancun? 방금 읽었던 내용이네. 요거 질문 무슨 뜻? 무엇이 is damaging? 손상시키고 있나요? 이 말이지. 무엇이 훼손하고 있나요? 바다의 일부를, 어디 바다? 칸쿤 근처에 있는 바다의 일부를 무엇이 훼손하고 있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너희는 뭐라고 답을 적어야 될까? 답이 그냥 딱 있는데 뭐라고 적으면 되니? 정답은 tourist activities. 그치? 얘가 훼손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완벽한 문장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오. 이러면 tourist activities, activities, 관광 활동들이 are damaging. 왜냐하면 지금 is damaging이라고 이것도 현재 진행으로 물었기 때문에 너희도 주어가 damaging 하고 있지요 라고 그대로 받아서 are damaging 하고 나머지도 문제 주어진 대로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이거는 원래 대대적으로 이렇게 본문 밑에 나오는 question 1, 2, 3, 4 그거는 시험 문제 실제로 잘 나온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거 그대로 따라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쭉 보고 써라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본문 2로 가보자. To prevent this.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항상 글을 읽다가 this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명사 한 개, 아니 그럴 땐 보통 it, 뭐 복수면 they 이런 걸로 받아줄 거다. 근데 this라고 하는 거는 앞문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바로 이 내용이야. 이런 게 혹시 나오면 이 this가 가리키는 걸 뭐 우리말로 쓰시오 이러면 너희는 뭘 써야 돼? 관광객들의 이런 활동들이 칸쿤 근처에 있는 바다를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것 이거야. 그치? 요 디스가 가리키는 건 바로 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rtists, 예술가들이 did something interesting. 흥미로운 무언가를 했습니다. 자, 알다시피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무슨 무슨 thing이라는 얘네들은 특이점이 있어. 뭐더라?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먼 thing을 꾸미더라. 이거 알고 있죠? 아, 그냥 thing은 그렇지 않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같은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어떤 것,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interesting. 요거는 어순 주의할게. 자, 그래서 예술가들이 흥미로운 무언가를 했습니다. 자,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했죠. 그들은 이제는 요 아티스트들이겠지? 자, 그들이 생각했어. 해놓고 if가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생각하다 뒤에는 대절이라는 생각을 했다 해서 접속사 대시 지금 생략된 건데, 아니 근데 접속사 대 뒤에 또 접속사 if가 나와요? 그럼 가능하지.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기 때문에 그 대절 안에 if절이 있고 다시 주절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인 거지, 그지? 대절 안에 if 절과 주절이 있네. 자, 그럼 대절 내용 한번 해석해보자. if 절부터. If they attracted tourists to a different part of the sea. 요게 대절 안에서 if 절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attract를 한다면 attract는 이렇게 끌다, 유인하다, 뭐 매혹시키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인한다면이야, 끈다면인데 to 어디로? A different part of the sea. 바다의 좀 다른 부분으로. 고기는 이미 지금 너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 말고 이제 다른 바다 그쪽으로 좀 유인을 한다면. 자, 그러면 the dying areas가 지금 주어네. 그러니까 dying 하는 요런 ing도 뭐다? 동명사 아니죠. 얘도 현재 분사니까 죽어가는 이잖아. 현재 분사들은 분사는 기본적으로는 얘들아 형용사다. 요걸 기억하자.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이 dying 하는 것이 areas 꾸며주죠. 어떤 지역? 죽어가는 지역이야. 자, 그러면 죽어가는 지역들이 could have time,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네. 자, 시간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도 아까 way 뒤에 to도 100% 그랬는데 시간 뒤에 to도 거의 100%야. 뭐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time을 꾸미자. 뭐뭐 할 해갖고 시간 이렇게 꾸미는 거야. way나 time 뒤에 있는 to 부정사들은 거의 100% 형용사적 용법이다. 자, 그럼 뭐할 시간? get better. 어떻게 되는 거지? 더 나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get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이때 get은 얻다 아니고 받다 아니고 되다라는 become 류의 동사다. 알다시피. 자, 그래서 더 나아질, 더 낫게 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게 요 대절이야.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 썼냐면 they made an underwater museum. 뭐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수중 박물관을 만들었대. 근데 away from the places, 그 장소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치? 그 장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수중 뮤지엄을 만들었대. 그리고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요? 하고 이제 관계부사 where 나와서 이 장소 꾸며주네. 어떤 장소래? Sea life was dying. 해양 생물이 죽어가고 있는 해서 이제 place, 장소 요렇게 꾸몄어. 자, 마찬가지 여기도 관계부사 where 주요 문법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문장은 외워야 됩니다. 통으로 외워야 되고 관계부사 where 얘 때문이죠. 자, 너희 관계부사 뒤에는 문장 구조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관계 대명사는 그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해 불완전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which나 who나 이런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 완전하면 안 되지. 여기 있던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게 빠져나와서 관계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해. 근데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떨까? 관계 부사는 원래 부사 역할을 하던 거를 빼온 거니까 얘들아 부사 뺀다고 문장이 불완전해지니? 아니요. 부사는 빼도 되잖아. 그치? 문장에서 주요 요소의 역할을 못해 부사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 뒤에는 문장 완벽함. 해양 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완벽한 문장이지. 그치? 자,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즉 명사가 빠진 자리 없음.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막 그런 거 없음. 자, 해양생물이 죽어갑니다. 그 장소에서잖아. there 같은 거 여기 붙일 수 있겠네. 거기에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이었죠. 요것도 그러면 두 단어로 고치면 그 장소에서 place니까 얘도 in which 하면 돼. 그치? in the place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두 단어로는 in which라고 할 수 있겠네. 자, it's about 14 meters below the surface and contains 500 statues. 자, 그거는요, 약 14m. Below the surface니까 여기서 surface 표면은 그러니까 해수면 말하는 거지. 바다의 표면이니까 그러니까 해수면 아래에 약 14m 그 정도에 있대. 그리고 contain해요. 뭐 and 나오면 또 세모 쳐라 이랬으니까 얘는 지금 뒤에 보니까 contains 뭐 포함하다라는 동사. 그러면 앞에서도 동사 어디 있어? is와 contains 요거 두 개가 지금 병렬구조. 그러니까 is이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 두 개니까 둘 다 단수형으로 비동사도 is 썼고 일반 동사도 그래서 contains 해줘야지. 요런 거 병렬구조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자, contain은 포함하다 이 말인데 뭐를 포함하고 있어? 500개의 조각상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박물관에
수중 박물관에. 자, the statues are made from materials. 자, 그 조각상들은 are made from. 해석 어떻게 하지?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치? 그러니까 만들다라는 make를 일단 수동태로 썼는데, 근데 be made 뒤에는 뭐 of 올 때도 있고 뭐 from 아니면 by 뭐 굉장히 많은 전치사들이 올 수 있어. 그 중에서도 be made from을 썼다라는 거는 from 뒤에 뭐가 옵니다. 재료가 올 거야. 뭐뭐로 만들어지다잖아. be made from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그러면 그 조각상들은 뭐로 만들어져? materials가 진짜로 근데 재료라는 뜻이죠. 물질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하면 돼. 자, 그런데 이 재료들을 지금 관계 대명사절이 또 꾸미고 있다. 이것 봐. 이 대신 관계 부사 아님. 왜냐하면 뒤에 봐, support 합니다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왔지. 그 말인즉슨 얘 정체가 뭐다? 바로 뒤에 동사 나왔어. 그럼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겠지. 그러니까 뭐로 바꿔도 돼? which로 바꿔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관계 부사 where 벌써 두 번이나 나왔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 지금 또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별해야 돼. 여기에 대시 만약에 위에 있던 관계 부사 where 얘를 대수로 띠 고쳐. 같은 거냐? 아니지. 다르지.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하나 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지금처럼 동사 쓸 때는 동사의 수도 좀 주의하기. 여기 있는 대시 지금 단수야? 복수야? 지금? 태어나? 지금은? 얘가 가리키는 게 단수야? 복수야? 아, 지금은 복수네. 그치? 그러니까 선행사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materials라는 복수거든? 그러니까 이 that 혹은 which가 지금은 복수. 야, 그러니까 동사를 뭐라고 썼냐? supports가 아니라 support라고 복수형 동사를 썼지. 요런 것도 그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야. 알겠어? 여기에 supports 이렇게 쓱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which나 대시 우리는 좀 되게 단수 같잖아 솔직히. 그래서 which 뒤에 supports 얼른 막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복수기 때문에 support라고 복수형 동사 썼어. 자, 그럼 어떤 재료요? 해양생물을 support하는 재료래. 그러니까 얘네들을 서포트 해준다라는 건 얘네들을 살 수 있게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이제 그런 재료. 얘네들이 뭐 거기 붙어 살든지 그걸 뭐 뜯어먹고 살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해양생물을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 있대. 됐죠? 그래서 이 문장도 생각보다 서술형 대비로 너희가 좀 외워야 돼. Be made from이 일단 들어있고요. 그리고 materials를 꾸미는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있어가지고. 얘도 서술형 대비로 별표 빵 쳐놓자. 자, they provide 그것들이 제공합니다. 이런 건 또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뭘까요? 뭐 이런 거. 그것들이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장소를 제공해 주죠. 이런다. 그것들이 뭔데요? 그 조각상들이요. 그치? 요게 바로 데이야.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데이로 받은 거다. 자, 그 조각상들이 제공을 한다 그랬는데 추가적인 장소요. 근데 장소를 꾸미는 to 부정사가 뒤에 붙어 있어. 뭐할 해서 앞에 있는 장소 꾸밀 거다. 뭐할 장소요? To live in, to live on, 살 장소. 그러니까 여기 있는 to 부정사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뭐뭐할 해갖고 장소 꾸미지.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왜? 투부정사 바로 앞엔 지금 뭐가 있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주요 문법이네.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그러니까 살 곳인데 누가 살? Plants와 animals가 살 장소. 됩니까? 그지? 요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우리가 for 목적격 이렇게 적었지. 자,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 장소. 근데 얘들아,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to live만 쓴 게 아니라 지금 뭐도 있냐 뒤에? on까지 있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할게.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때로는 뒤에 어떤 전치사 필요할 때 있어. 왜냐하면 live, 살아요? 뒤에 그냥 the place 이렇게 쓰면 돼. 그 장소를 살아요. 맞니? 아니잖아. 그 장소에서 안에서 살면 in, 거기 표면에 붙어서 위에서 살면 on일 거 아니야. 지금은 참고로 그 스태츄 위에 붙어서 살겠지. 그 스태츄 속에 뚫고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live on 썼다고. 살 집 해봐. A house, 집이야.
근데 살해서 집을 꾸며보자. 뭐라고 써야 되니? To live. 그렇지. in까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야.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때로는 이런 전치사 필요하더라. leave the house 아니니까요. 집을 산다 아니고 live in the house 할 거잖아.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요 on 쓴 것까지 주의를 할게.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서 연달아 우리는 요 문장까지 표시합니다. 자, 그것들이 추가적인 장소를 제공하죠. 무슨 장소? 식물과 동물들이 살 장소, 그 스태츄 위에부터 산다고 live on 쓴 것까지. 자, over time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many types of sea life, 요까지가 주어네. 자, 많은 타입의 이런 해양 생물들이 will grow, 오, 자랄 겁니다. 어디에서? on the statues, 그래, 그 조각상들 위에서 거기에 자리 잡고 막 자랄 거야. 그리고 이거 나오네. 콤마를 찍고 which,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는 관계대명사에 뭐라 그러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괄호 쳐서 앞에 있는 선행사 꾸미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석할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which는 지금 선행사가 뭐게요? 요 스태츄인가? 단순하게? 아,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특히 콤마 찍고 which를 쓸 때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어떤 명사 하나일 수도 있지만 앞문장 내용 전체 이거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지? 얘가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우리가 두 단어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지. 두 단어로 풀어 쓰자면 and, 아 그런데 그것이 라고 and it으로 풀어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거는 앞 문장을 가리키기 때문에 and 뭐 day가 아니라 it에서 아 그런데 그것이 will make the artwork unique.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뭐였냐? 여러 가지 타입들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그 조각상 위에서 막 자라는 그것이 이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그것이 만들 겁니다. 그러는데 목적어를 잘 봐라. 여기서 make 5형식 동사.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보한 상태로 만들 거래. 그러니까 unique라고 여기 형용사 쓰는 거 주의합시다. 목보는 형용사가 가능하지 부사 안 돼 말잖아.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을 독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점이 그냥 이제 매끈한 조각상 뭐 이런 거는 뭐 별 감흥이 없잖아. 많이 보던 건데. 근데 그런 스태츄들 위에 막 따개비가 자라고 막 뭐 이런 해양 생물들이 막 털을 잡고 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예술 작품을 독특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거 독특하게라고 uniquely 쓰면 땡인 거 알죠? 여기 목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보. 보어는 형용사가 할 수 있지 부사는 안 됨 하는 포인트로 어법 문제 잘 나옴. 알겠니? 자, the artist, 예술가들은 want, 원해요. 근데 여기서도 want도 역시 5형식 동사로 쓰여서 5형식이 뭐냐?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는 목보가 있는 게 5형식이지. 자, want 뒤에 목적어는 사람들이고요. 목보는 to see야. 그러니까 해석은 사람들이 보기를 주어가 원해요. 그치?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주어가 동사하다. 해석 이렇다. 그럼 여기서 또 포인트. 알다시피 5형식에서는 항상 목보 자리가 중요하거든? 원래 목보는 to 부정사 써요? 아니, want의 목보니까 to를 썼지. 이게 만약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라면 우리가 to see 안 썼지. 그럼 뭘 써야 돼? 이게 사역동사, 하게, 하다, let, 뭐 have, make 이랬더라면 이 자리에 뭘 썼겠니? 동사 원형 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want의 목보라서 to 부정사. 항상 우리가 목보 자리에 이제 어떤 꼴 쓰느냐 하는 거 중요함. 그래서 이런 거는 늘 너희도 좀 표시를 해놔라. 그러니까 쌤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까 앞에 것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도 있고 여기 유니크도 있고 해서 이 문장이랑 이 문장도 다 형광펜 칠하고 싶은데 일단 너희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좀 해놓자. 자, 그러면 그 예술가들은 원합니다. 뭘 원해요? 사람들이 땡땡을 좀 보기를 이들이 원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뭘 보기를? 사람들이 all variety of sea life on the statues. all variety of는 너희가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요거는 마치 우리가 a lot of라는 세 단어를 한 그냥 many나 much라고 하나로 묶는 거랑 똑같아. all variety of는 무슨 뜻? 다양한이란 뜻이라서 얘는 한 단어로는 형용사 various 하고 똑같죠. all variety of가.
그러니까 다양한 해양 생물 그것도 on the statue니까 어디에 있는 그 조각상 위에 있는 그치 그 조각상에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 이걸 사람들이 좀 보기를 이 예술가들은 원하는 거야. 단순히 조각상 보러 가세요 이게 아니라. 자, if people realize 만약에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뭐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닫다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목적어 당연히 명사가 할수 있으니까 대절을 깨닫든지 뭐 이런 명사가 올 건데 지금은 봐라 대절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 왔어. 간접 의문문도 원래 하는 역할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사의 목적어 그런 역할을 하지. 간접 의문문이 지금 목적어 역할했어.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니까 의주동 돼야 되겠죠. How rich까지가 의문사, see life가 주어. 그리고 is가 동사, 요렇게 의주동이야. 무슨 뜻이지? 해양생물이 얼마나 rich한지, rich 뭐야? 풍부한지, 뭐 풍요로운지, 이게 rich잖아, 그치? 여기서 꼭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해양생물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요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요까지가 if 절이었죠?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다면, they will understand. 그들은, 즉, 이걸 깨달은 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아니, 그럼 이해하다도 타동사니까 뭐를 이해해요? 그 목적어 역할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역시 간접 의문문이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의주동인데, 그럼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요게 의문사. 그러면 주어가 is고 동사가 is인데, 얘들아, 근데 아무리 봐도 요 주어 is는 사실 무슨 주어? 가주어요. 그치? 그러니까 의주동까지는 썼어. 그런데 is는 가주어기 때문에 뒤에는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가 요렇게 나와 있네. 진주어.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야지. To save the sea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바다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깨닫는다면 와, 해양 생물이 이렇게 풍부한 거였어. 이렇게 다채로운 거였어. 막 이걸 보고 나면 아, 그러면 진짜 바다를 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 하나만 더 할게. If 같은 저 뭐냐? 조건의 부사절 혹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중요한 시제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미래라도 미래 대신 무슨 시제를 쓴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없냐? 조건의 부사절,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이럴 때는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대. 이것 봐. 그들이 이해할 겁니다. will 주절 보니까 미래 시제다.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realize 아직은 안 깨달았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이것도 이해를 할 거다. 미래이지만 if 절에는 여기에 will 안 썼음. will 쓰면 땡.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 대신 현재 써야 된대. 너 옛날에 그런 시험 많이 쳤을 걸. 내일 만약 비가 온다면 if it will rain tomorrow 이거 맞아? 틀려? 이러면 틀리지. 조건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쓰라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will rain이 아니고 내일은 미래인데요. 그래도 will이 아니라 will 빼. 그리고 is이 주어니까 rains 이렇게 써야 현재 시제. 그치? 옛날에 2학년 때 이런 시험 쳤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얘도 그런 거야. 그래서 will 쓰면 땡. 자, 그래서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은 표시를 안할 수가 없네. 간접 의문문 나와서 의주동 더군다나 주절에도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인데 걔는 의주동 할때또 주어가 가주어, 진짜 주어, to 부정사까지 나왔으니까 이 문장도 표시를 합시다. 자, 그리고는 이제 question 2가 나옵니다. What do the artist want people to see? 문제 해석해 보자. 주어는 그 예술가들이야. 그 예술가들은 무엇을 원하나요? 그러는데, 아, want 뒤에 people 있고 to see가 있어. 5형식의 want다, 그지? 그러니까 해석. 그 화가들은 사람, 아, 화가들이에요. 그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너희 답 어떻게 쓸 거야? 여기서 주어로 준 사람을 너희도 주어로 그대로 받아 쓰면 돼. 뭐라고? they라고 하면 되지. the artist 써도 되고 한번 나왔으니까 they라고 하면 되지. 그다음 동사는 여기서 want 썼지. 시제 현재야.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것 최대한 활용해서 똑같이 쓰면 돼. want 그다음은 그래 people이 목적어야 people. people을 them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데이랑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리지. 왜냐하면 themselves가 아니라 그냥 them이라고 쓰면 주어인 they와는 다른 별개의 사람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artists, people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요거 they, 얘 them 써도 됩니다. 그 다음은 그래, 오형식의 want 뒤에 목적어 썼으면 그 뒤에 목보, to 부정사로 이렇게 목보, 그러면 to see, 뭐 보기를. 이게 사실 이 문장 그대로 뺏기면 되잖아. 그치? 이거의 답은 왜 위에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 그냥 써라, 알겠니? 이 문제가 나오면 to see 뒤에 그대로 all variety of sea life on the statue. 그 조각상에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 그걸 사람들이 보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됐어.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자, 이제 본문 3 가보자. 칸쿤의 해양 박물관 끝났음. 새로운 이야기.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는 people are using, 사람들은 이용하고 있대. 뭘? Architecture, 요게 뭐죠? 건축이죠, 건축. 건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기 위해 라는 그런 부사적 용법 있죠. In order to 라고 써도 되지. So as to. 우리 이런 걸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 나타낸다 라고 하죠. 뭐뭐 하기 위해. 자, 그러면 환경을 그것도 on land라는 말을 붙인 건 아까는 이제 바다의 환경이었는데 이번엔 육지로 올라가 보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땅 위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을 이용하고 있대. 요거는 현재 진행 BING였어. 자, let's hear. 한번 들어보자 이러는데 뭘 들어봐? What? 이건 사람 이름인데 또 바로 뒤에 콤마 나오면 동격의 콤마죠. Architect는 누구냐? 이건 건축가다, 그지? Architecture 하면 얘는 건축. 또는 뭐 건축물. 이건 건축가 사람이지. 그러니까 건축가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혹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면 그냥 건축가인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을 들어보자 이래도 되지. 관계대명사 what도 되겠죠. 자, 그런데 말하는데 어봐, 뭐에 대해서요? Eco-friendly buildings, 그러니까 친환경 건물에 관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관계대명사 what은 뭐 which나 that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 요거 뒷부분을 봤더니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그 판별해봐. 주어는 일단 있어, 그지? 동사가 say인데 say는 타동사거든. 뭐를 하는 say의 목적어가 비어있지. 그러니까 아,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구나. 근데 앞에 봐라, 선행사가 있어 없어? 앞에 꾸민받을 명사 없음, 즉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없으면 그건 what밖에 없지. 이 안에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도 들어있고 관계대명사 which, 이게 다 포함된 게 what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판별하면 돼. 자, 어쨌든 이걸 들어보자 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쭉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 Singapore is hot. 싱가포르는 덥습니다. 근데 throughout the year 하면 이건 1년 내내 이 말이지. Throughout 뭐뭐 전반에 걸쳐 이 말이니까 1년 내내 덥습니다. 자, most buildings, 대부분의 건물들은 need, 필요하대. Air conditioning, 당연히 에어컨 가동, 에어컨 돌리는 거 그게 필요하겠지. 또 나왔네. 콤마 찍고 위치야. 아, 그런데 그것은 uses, 사용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는 뭘까요? 앞에 나오는 air conditioning, 뭐 이거를 지금 선행사로 하여, 그지? 자, 그럼 air conditioning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contribute to도 한대. 요거는 외웠지, 수거로? 무슨 뜻이더라? contribute 뒤에 전치사 to까지 쓰면 이게 뭐뭐의 원인이 되다. 그러니까 좋은 거면 뭐뭐에 기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에 공헌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지금 뒤에는 climate change, 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잖아. 뭐지? 기후 변화니까 이거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 자, 엔드 나오면 쌤이 세모치라 그랬고요. 요 엔드는 또 연결을 뭐한다? 동사인 contributes가 뒤에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도 너희가 uses 찾아서 아, 요거 두 개 지금 병렬 구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는 뭐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 air conditioning 그거 받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nd i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단수형 동사 두 개가 지금 and로 연결되어 있어. 그 air conditioning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That's why 나왔어.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너희가 that's why를 발견하잖아.
So,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결과 나올 거거든. 그래서 건축가들이, 어디에 있는 건축가요?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have begun 시작을 했대. 아,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이걸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거니까요. 요거 조금 주의하자. Y절 안에 지금 주어가 architects야. 건축가들이야. 그러니까 in Singapore, 요거 그냥 묶으면 되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 그래서 동사 보라고. has가 아니라 have. 수일치. 바로 앞에 싱가포르 보고 너희가 has 쓸까봐. 이런 거 쉬운 문제에서는 has, 막 이렇게 내놓는다니까. 싱가포르이 주어 아니죠? 건축가들이 주어야. 그래서 have다. 자, 시작했습니다. have begun. 뭘 시작해? to design eco-friendly buildings. 친환경 건물을 설계하기 시작했대. 아, 그리고 참고로 시작하다라는 begin의 목적어로는 to 부정사도 되고 뭐도 된다? 동명사도 되지. 그러니까 to design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 이거 그냥 designing이라고 동명사 써도 돼. 자, 그런데 이 친환경 건물이라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도 관계 대명사 저리 꾸며줘.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인가 보다. 바로 뒤에 동사 나오잖아. 그래서 이 that은 관계부사 아니고요. which로 바꿀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 얘 지금 단수야, 복수야, 유진아? 복수네요. 앞에 보니까 buildings야. 그래, 복수야. 그러니까 동사도 use라고 복수형 동사. 근데 이거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절 안에 동사가 use 그리고 but 뒤에 are 이렇게 두 개가 또 병렬 구조. and만 있는 거 아니잖아. 등위 접속사가 but도 있고 or도 있잖아. 그치? and도 있고. 그래서 요 but이 연결하는 거 동사 두 개요. 그런데 둘다 복수형 동사인 거좀 주의할게. 그러니까 이거 uses라고 나오면 너희가 틀린 거 찾아야 돼. 이 are 하는 것도 is라고 나오면 너희가 틀린 거 알아야지. 됐지? 자, 그럼 이 친환경 건물들 좀 보자. use less air conditioning. 그러니까 에어컨은 좀덜 사용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에어컨은 덜 사용하지만 are still cool inside. 어떻다고? 내부는 여전히 시원한. 아, 그런 eco-friendly buildings. 이걸 설계하기 시작했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many buildings in Singapore. 얘도 봐. 싱가포르이 주어가 아니죠.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주어야. 그러니까 동사는 역시 are이라고 복수 써야지. 자,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are designed, 수동태네. 설계됩니다. 만들어집니다야. 그리고 디자인하다 또는 디자인되다 뒤에는 to 부정사 써서 to 부정사를 하도록 디자인되다야. 그래서 우리가 be designed to 뭐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버리자. 뭐 하도록 디자인이 돼요? to have, 그러니까 가지도록 디자인이 된대. 뭘 가지게끔? An open structure. 이게 바로 이제 개방형 구조 이런 거지. 오픈된 구조. 개방형 구조를 가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즉 개방형 구조 말하는 거겠지? 이러한 구조는 makes it possible. 아우, 중요한 문장 나왔다. 만들어요. 그거를 근데 possible한 상태가 되게 만든대. 일단은 너희가 이런 거딱 보고는 이거 오형식이네 지금. 왜냐하면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왔다라는 거는 목보가 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 아, 그런데 여기 있는 목적어 it 얘 중요하다. 요거 사실은 진짜 목적어 아님. 뭘까 그러면? 가목적어요, 그치? 가주어가 있듯이 가목적어도 있어. 야, 그럼 가목적어 있으면 빨리 진목적어 찾아야지. 어딨어? 진짜 목적어는? 우리 뭐 가주어 쓸 때도 그랬지만 이시라는 가주어를 쓴다는 건 진주어가 저기 뒤에 막 to 부정사 혹은 뭐 대절 뭐 이런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to 부정사가 있네. 얘가 진짜 목적어. 그런데 또그 와중에 to 부정사 앞에 for 머시기가 있으면 얘는 또 뭐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자, 그래서 요 is은 가짜라서 해석 안할 거야. 그거를 가능케 만듭니다가 아니라 뭘 가능케 만들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 하는 걸 가능케 해줘요. 뭐가? 이 구조가. 아,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 Outside air, 외부의 공기가 move throughout a building. 그 건물 throughout 하면 이거 구석구석. 전체 다 걸쳐서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건물의 구석구석으로 이동을 하는 걸 가능케 해준대. 해석되니? 자, 이게 어퍼 포인트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가짜 주어는 is 할수 있어. 근데 요 is을 that이라든지 this라든지 그런 대명사로 바꿔서 오답 낼수 있어. 두 번째, 목보는 당연히 형용사는 할수 있으나 부사 안됨 그랬잖아.
근데 요거 possibly라고 부사를 쓱 내놓을 수 있음.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진짜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이거를 to를 쓱 빼고 동사원형 딱 내놓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정도 세 가지 포인트 정도 낼 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도 중요한 냄새가 확 나죠. 표시를 합시다. 요 문장 표시. 자, 개방형 구조라서 이런 구조가 외부 공기가 건물 구석구석까지 이동을 하는 걸 가능케 해줍니다. 자, 이러한 natural air flow가 주어네. 그치? 이러한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이 is입니다. 근데 입니다 뒤에 바로 how 나오는데 뭐지? 어떻게 입니다야? 아니요. 얘들아, 이거 관계부사 how요. 그럼 사실은 요 앞에는 선행사 뭐가 생략된 거야? The way가 생략이지.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이 방법입니다. 그치? 근데 알다시피 the way랑 how는 같이 못 쓰니까 지금은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썼지. 아니면 how를 생략하고 the way를 써도 되겠죠. 자, 뭐 하는 방법? These buildings stay cool. 이러한 건물들이 쿨한 상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야. 그러니까 stay도 알다시피 keep과 remain과 함께 요거 삼총사. 얘네들 셋은 뒤에 지금처럼 형용사. 아, 형용사는 보어야. 그치? 명사 안 꾸밀 때는 100% 보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요거 셋 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이제 그 이형식 동사들이다. 자, question 3 나왔다. How does air conditioning affect the environment? 질문이 뭐냐? 어떻게 에어컨이 영향을 미치냐?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쓰면 돼. 에어컨디셔닝은 환경에 어떤 영향 미치더라?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이걸 쓰면 되겠네. 그럼 너희는 위치가 아니라 뭐라고 바꾸면 돼? It, 그지? It uses a lot of energy and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요거 쓰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다 본문에 있으니까 대신 어디에 있는 문장을 찾아 써야 되겠다는 외우자. 답을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 본문에 답 보고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question 3에 대한 정답이라는 거. 이게 A3야. answer 3다. question 3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요 문장이었다. 이거를 너희가 찾아 쓸 수는 있어야 돼. 됐지? 마지막이야. 이제 본문 4로 가보자. In addition까지만 보면 우리가 게다가 뭐 이렇게 연결어로 해석하지만 In addition to니까 이거 전치사 to거든. 그러니까 뭐뭐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뭐 이외에도야. In addition to의 뜻 알겠니? 자, 근데 내가 방금 요 to가 뭐라 그랬더라? 전치사 to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와? 동사원형 모도지.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꼴로 와야 됨. 투부정사도 안 되지. 요거 주의하자. In addition to make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So in addition to making 하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 말이다. 자, 근데 뭘 만드는 거? 이런 개방형 구조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architects들은 add 또 뭘 추가한다고요? large gardens 새로운 방법이네. 이런 커다란 정원을 또 추가를 한대. 그 건물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이러한 greenery가 주어네. greenery, 그러니까 이런 초록초록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녹지 공간. 자, 이러한 녹지 공간이 provide, 제공합니다. 뭐를요? shade,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protect도 합니다. 이런 엔드는 뭐 어렵지 않죠. 이 동사 두 개 연결하잖아, 그치? 이런 녹지 공간이 provide를 하고요, protect도 하고요. 그러니까 둘 다 S 붙었지. 자, 보호합니다. 뭐를요? parts of the building, 건물의 일부분들을 보호한대. 근데 보호하다 protect는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protect A from B. 무슨 뜻? A를 B로부터 보호하다잖아. 자, 이런 건 수거로 외워라.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자, 그러면 건물의 일부분들을 뭐로부터 보호? 이게 바로 직사광선이잖아. 다이렉트로 내리쬐는 햇빛.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늘을 제공하여. 자, 그러더니 또 나왔어. 콤마 찍고 위치니까 아,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nd 이시고 여기 있은 직사광선이냐? 아니요. 내용 읽어봐라. 그것이 킵합니다. 그 건물을 cooler, 더욱 시원한, 더 시원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대. 그럼 요 위치는 뭐다? 앞문장 전체요. 그치?
계속적 용법에서 with는 앞에 있는 선행사 가리킬 때도 있지만 얘기했잖아.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때가 있다. 얘는 앞문장 전체야. 녹지 공간이 그늘을 제공해서 얘네들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건물을 더 시원하게 유지시켜준대. 물론 이때도 keep은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뒤에 목보는 지금처럼 형용사꼴 왔다. 자, eco-friendly buildings like these. 이까지 주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이죠. 여기 like는 뭐 같은이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런 친환경 건물들이 주어거든. 근데 동사를 이제 써야 되는데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 익숙한 not only A but also B 그 구문이네.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거 help라는 동사,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거 provide라는 동사, buildings에 대한 동사니까 둘 다 이봐 복수형 동사로 쓴 거 보이죠? 그지? 자, 그러면 help 할 뿐만 아니라 provide도 합니다. 해석은 이렇게 돼야지. 자, 도울 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뭘 도와? protect 하는 걸 돕는데. 이야, help가 동사고 protect도 동사인데 동사 뒤에 목적으로 동사를 또 써? help는 가능해.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냐, 사실. 뭐 이렇게 써야지. 그지? help도 목적으로 원래 to 부정사를 쓰는데 아 원형도 가능하대 help는. 그래서 얘는 목적어다. 자, 그럼 보호하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뭘 보호? 환경을 보호하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고? 제공도 한대. 근데 제공하다 provide는 너희 그거 외워야 되는데 provide A with B 이건 무슨 뜻이야? A를 제공하다 아닌데 provide A with B 하면 무슨 뜻이더라?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해석 잘해야 돼. 뭐라고요? A를 제공이 아니라 A에게 B를 제공하대. 원래 provide가 제공하다니까 뒤에 목적어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So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뒤에 그래서 B 이걸 쓰고 싶잖아. 그러면 with 말고 to A 아니면 for A라고 쓰면 그런 뜻 돼. provide B. B를 제공합니다. To A 하면 A에게 또는 for A. 그렇게 씁니다. 이거 만약에 이 with가 to나 for이라고 바뀌어 있으면 너희들도 people과 a good quality of life 자리 바꿔줘야 되겠죠? 됐니? 야, 그리고 not only but also는 너희 또 똑같은 표현 그거 알지 않아? As well as? 그건 어떻게 쓰지? Eco-friendly buildings like these provide people with a good quality of life. As well as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그것도 자리 바뀌는 거 알죠?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 하고 똑같잖아. 자, those are the goals. 그것들이 목표입니다. 이러는데 무엇의 목표?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이 건축의 목표가 바로 저것들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것들은 뭘까 그러면? 이런 거 자꾸 찾아봐야 돼. 저것들이 방금 위에서 말한 이거 not only A but also B에 해당하는 그 AB의 내용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 이게 뭐니? 양질의 삶이잖아. 그치? 양질의 생활. 이거를 제공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아키텍처의 목표라고요. 새로운 아키텍처 스타일 뭔지 알지? 개방형 구조를 만든다 또는 건물에다가 large garden을 추가한다 이런 거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아키텍처 그것의 목표가 바로 이런 거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지 자, 또 했고 hopefully 그러니까 뭐 바라건대 이 말이죠 바라건대 아키텍처들은 will keep 할 거예요 keep은 근데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가지는 동사죠. enjoy, finish, give up, mind 걔네들처럼 그때는 keep이 무슨 뜻이더라? keep하고 동명사 쓰면 얘는 그때는 계속하다잖아. 그치? come up with를 계속할 거예요. 이러는데 아 이건 알아야지. come up with는 뭐더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그게 come up with야. 외워야 될 수거다. 계속 떠올릴 겁니다. 이러는데 뭘? New eco-friendly ideas를 새로운 그런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떠올릴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어. Every field, 자, 모든 분야는 근데 이 중요한 거. Every는 each와 마찬가지로 단수 명사를 가지죠. 그거 중요함. 그래서 every 뒤에 fields 쓰면 땡. 그리고 이것이 주어로 지금 쓰였으니까 이것 봐. 동사도 단수형 동사 has 쓴 것까지. 자, 그럼 모든 분야는 가집니다. different ways를
다른 방법들을 가지죠. 근데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 방법 뒤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of 쓰면 대신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를 쓰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 써도 뜻은 똑같음. To protect 해도 돼. to 부정사도 왜 이 꾸밀 수 있으니까. 뭐 하는 방법? Protec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러니까 뭐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이 말인 거겠지, 그지? 그래서 모든 분야는 다 이렇게 각기 다양한 방법들을 가져요. 뭐 하는 방법?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 가집니다. With more innovation, 더 많은 이런 혁신과 함께, 혁신으로 인간과 자연이 will be able to live. will 뒤에는 can이라고 조동사 두 개는 못 쓰니까 be able to로 바꿔 쓴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다. 뭐 할 수 있어? live together, 함께 살 수 있을 거다. 그것도 in harmony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냐? 조화롭게를 이렇게 표현해. 조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대. far into the future, far은 멀리 멀리인데 어디까지 가냐? 미래, 아주 먼 미래까지 이 말인 거지. 아주 먼 미래까지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인간과 자연이. 뭐로 인해서? 이거로 인해서요. 더 많은 혁신으로 인해서요. 자, 이제 마지막 question 4 봅시다. What can we learn?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죠? From these environmental innovations. 이게 무슨 질문이냐? 이러한 환경의 어떤 혁신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죠? 이러네. 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잘못 썼다. 이거는 think and tell이고요. 자, 이거 아니야. 질문 다시 해줄게. 이거 말고 원래 question 4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goals?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 무엇의 목표요? Of this new style of architecture. 이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 이것의 목표가 아까 뭐였더라? Architecture. 이 새로운 건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럼 질문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대답은 아, 그것의 목표는요. 이렇게 its goals are 이래도 돼. 아니면 they are 해도 되겠지. 정답 써보자고요. 그것의 목표는 아까 위에 나왔던 거 to help.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너희가 to help 내지는 helping 정도는 좀 바꿔 적을 수 있어야 안 되겠냐 이 말이지. 그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돕는 거. 뭘 돕죠? 위에 거 보고 그대로 쓰면 되지.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 보호하는 것을 돕는 것과 끝이 아니었잖아. And 또 뭐 하는 거였지? Provide. 너희 이거 만약에 얘를 helping이라고 쓰면 뒤에 뭐도 이 provide도 뭐라고 써야 되겠니? Providing이라고 써주는 요 정도는 and로 맞춰줄 수 있겠지, 그지? 자, 돕는 것과 그리고 제공하는 것 그랬는데 뭘 제공하지? 위에 거 그대로 쓰면 돼. 사람들에게 with 양질의 삶을 good quality 너희 쓸 필요 없지. 위에서 찾으면 돼. of life를 그러니까 대신 요 부분 정도는 너희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 쓰는지 기억하자.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 이런 새로운 요거 스타일의 목표가 뭐죠? 했더니 그것들이 바로 이 목표죠. 그런데 이제 이 도우즈가 뭐냐고요. 이 도우즈가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였잖아. 쌤이 표시해 줄게. 이거요.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그리고 and provide people with a good quality of life. 이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they are 해서 to help protect 하고 나머지 그냥 쭉 쓰면 돼. 그게 뭐 정 어려우면은 뭐 나돌리 버돌소도 살려 적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 엔드로 연결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지. 됐어?